가면 예! 오늘 준비한 건 짱구에서 나오는 음식 액션 가면 면면면 냉동 라면 면면면 악당들과 싸우기 전에 먹으면 힘이 솟아나지 무적의 후루크룩 식품 오늘 짱구 음식을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이 액션 라면이랑 짜자잔 찹쌀떡 키리모찌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가운데가 퐁하고 부풀어오르는 그 짱구 음식을 직접 해먹어 볼 거예요 짱구에서 진짜 여러 가지 많은 라면들이 나왔거든요 짱구 엄마가 만들어준 옥수수 버터 된장라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비슷한 라면이 어떤 거냐 돈코츠 라면이 아닌가 싶어서 바로 냉동면과 올라갈 파 그리고 육수와 요 차슈를 올려놓으면 바로 이 냉동라면 면면면과 비슷한 느낌의 라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 짱구 음식 다 맛있겠다 그대로 살아라라 넣어주고요 고기를 차자작 올려놓고 아 맛있겠다 물과 함께 소스를 넣어주고요 자 이제 액션라면 이 면기를 준비를 해주고요 여기에다가 자 오 살살살살 오 좋아 아주 쪽 오 좋아 와 차슈를 딱 요렇게 저는 좋아하니까 4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액션라면 면면면 끝에 와 이게 장난 아닌데? 맛있어 아 맛있어 일단은 그 다음에 아까 노릇노릇 끓였던 이 차슈 고기 와 맛있어 짱구야 너무 맛있는 거 아니니? 막딱 물리치러 가기 전에 먹으면 힘이 날 것 같아 집에 돌아온 짱구 배가 몹시 고팠는데요 엄마에게 배고프다고 말해도 꿈쩍도 않는 엄마 결국 짱구는 찹쌀떡을 발견하고 난로에 찹쌀떡을 붓는데요 부풀어오르는 떡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그 떡을 바로 제가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 떡이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궁금한데 생긴 것만 딱 봐서는 약간 비누같이 생겼어요 진짜 딱 비누 같지 않아요? 이게 떡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딱 비누입니다 이 떡 진짜 궁금하다 빨리 먹어볼게요 배고파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 짱구의 난로처럼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벌써 냄새가 좋아요 이게 아까 직접 그릴에 다니까 얘가 좀 타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짱구의 난로 느낌이 더 나지 않나요? 키리모찌는 이렇게 늘어나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우와 세상에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세 종류를 준비를 했어요 간장, 꿀하고 김인데 김을 한번 싸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떡에 김 싸먹는 거 난 처음 봤어 푹 적셔가지고 괜찮은데? 꿀을 잠깐만! 근데 희한하게 간장하고 김 싸먹는 게 맛있다! 이상하게 맛있네? 맛있어요! 이거 생각날 것 같아요! 짱구야 이거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 맛있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짱구 애니메이션 속 음식 먹어보기를 해봤는데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지난번에 예전에 집밥도 먹어보기 했는데 이번에도 진짜 맛있었네요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자 여러분 혹시 애니메이션 속에 제가 대신 해먹어봤으면 하는 간단한 음식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대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라면! 오 나왔다! 우와! 구독, 좋아요, 알림 애니야 지난번 마법항아리 덕분에 내가 추루를 엄청 많이 먹었지 뭐야 그래 내가 이 마법항아리에서 맛있는 간식을 하려고 그랬더니 글쎄 추루만 저게 뭐야 그래서 이번엔 뭐 하려고? 이번에도 추루 주려고? No. 아니 이번에는 추루 말고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신호등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말도 안 돼 신호등이 어떻게 맛있는 게 되냐 이거 몰라? 이게 바로 마법항아리잖아 신호등이랑 만나면 뭔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아프다
나 초록색 신호등! 요 초록색 신호등! 얍! 우와 대박! 야 맞지 맞지! 우와! 야 초록색 간식이 진짜로 나타났다고! 이게 뭐야? 와사비 완두콩? 내가 원한 거는 저렇게 달콤한 건데 이렇게 생겼는데 언니야 그런데 와사비 좋아해? 제가요 와사비를 못 먹습니다 아 와사비 좀 못 먹는데 먹어볼게요 진짜 두 개는 못 먹겠다 이거 자 그러면은 이거는 김 초록색 간식 중에 하나는 김 신호등 말고 이번에는 노란색 신호등 자 제발 맛있는 거 줘 나와라 나와라 노란색 맛있는 거 오! 오 대박 여러분 포토레몬 맛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에가 짜자잔 노란색 필링이 채워져 있는 그런 레몬 향이 나는 그런 필링 와 레몬 향이 대박이다 성공적이지 않겠습니까? 끝! 노란 나와! 딸기 라떼맛 필링이 들어가 있는 에이스예요. 짜자자잔! 라면! 빨간 색깔 이쪽이 라면! 자, 들어가라고! 짠! 노란 나와! 오! 나왔습니다! 시뻘건! 홍게 라면! 정말 센 빨간 라면이 나왔지 뭐야? 그렇다면 잠깐만! 노란색 라면은 그럼 무슨 라면이 나오는 거야? 탁! 넣어주고! 노란색 신호등 라면! 오! 나왔다! 와! 노란색 신호등을 넣으니까 지지만 라면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초록색 라면은? 뚱! 나와라 나와! 아니! 청양고추 라면? 정말 신호등같이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처럼 라면이 나왔는데요! 빨간 라면은 이렇게 건더기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엄청 진한 액상 스프가 들어있다고요 치즈맛 라면은 아 별참 스프 역시 치즈가루가 이렇게 들어있다고요 대망의 청양고추 라면 얼큰하고 강렬하다고 하는데요 스프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이렇게 청양고추 블럭이 들어있고요 빨간색 신호등이었던 속초 홍게 라면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와 오 약간 이 홍게 이거 흥분해졌어요 그리고 이 액상 스프가 지금 이 위에 이렇게 있는데 잘 섞어주도록 할게요 맛있어 자 다음은 치즈라면 어 노란색 라면이라니 우와 일단은 국물 색깔은 이런데 치즈를 넣으면 엄청 고소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치즈를 오 약간 주황빛이 나는 체다 치즈 느낌? 잘 섞어주겠습니다 오 어, 오, 냄새 봐 오, 냄새 완전 치즈 냄새 나요 엄청 고소하다 엄청 고소해 진짜 맛있어 노란색 신호등도 합격! 자 이제 대망의 떨리는 초록색 신호등 엄청 엄청 매울 것 같은 청양고추 라면인데요 짜자자잔 네모난 블럭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청양고추 덩어리예요 냄새가 엄청 올라오거든요 이 매운 냄새가 맵찔이들은 잘 못 먹을 것 같은데 저는 매운 거를 아주 잘 먹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만 완전 무섭다 청양고추의 냄새 아! 진짜 매워! 딱 먹었을 때는 어, 매운 거? 이랬는데 청양고추의 향이 확 느껴지면서 진짜 매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호등으로 만든 우유 노란색 신호등과 우유 꽉꽉 나와라 그리고 바로 꺼낸다면 예상한 그것 바로 바나나 우유 아 역시 매운 걸 먹었을 때는 바나나 우유지! 땡! 그리고 꺼낸다면! 짜잔! 뭐야! 아, 바로 딸기가 나왔네요! 초록색과 우유 제발 다른 것 좀 새로운 거 자, 나와라!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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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멜론이다! 자, 멜론우유는 저는 처음인데요. 멜론우유 먹어볼까? 멜론우유! 우유와 멜론이 만났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한꺼번에 다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깜짝이야! 이게 뭐야? 신호등 캔디잖아! 빨간색 캔디, 노란색 캔디, 초록색 캔디였다. 어? 아, 아닌가?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이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신호등을 가지고 마법의 음식들을 같이 먹어봤는데요. 오늘 진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라면 진짜 맛있었습니다. 신호등 색깔의 라면을 각양각색으로 먹으니까 진짜 맛있었는데요. 다음엔 어떤 간식으로 돌아올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 혹시 궁금하거나 먹고 싶은 간식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대신 먹어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